미국 주식은 다시 가야죠. 좋은 건 너무 많아. 빅테크 일부 놓고, 아니 테슬라도 후보군이고. 자, 좀 주식 쪽 얘기로 다시 좀 넘어와서 미국 증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 주식 팔아서 많이 좀 넘어가고 했었는데. 넘어갔다가, 와, 오늘 그 자랑방송인가? 우리 또 어떻게 좀 수익률 좀 많이 막았잖아요. 네, 많이 막. 마이너스 8%. 1,400원일 때. 네네. 우리 환율. 좀 깔 수 있는 거 좀 까자. 우리가 엑소모빌이라고 뭐 옥시랑 머크 제약주들 뭐 이런 거 있었거든. 네네. 디즈니 이런 거는 이제 본전 치고 착 올랐다가 하고 솔직하잖아. 그 인텔 같은 거 물리고 물린 것도 물렸다고 해. 네. 뭐 T 같은 것도 좀 물려 있고 있는데 수익 난 것들을 갖다가 까가지고 환전을 하자. 원화로 환전을 딱 하자. 그게 또 수익률 좀 많이 막아줘. 그쵸. 떨어졌어서 한이 너무 좋았으니까. 아니, 걔네들은 주가도 신고가였어. 네. 걔네들은 그 엑소모빌 뭐 오일주들 또 사람들 오일에 대해 이해도가 안 돼서 그냥 사람들 다 내다버릴 때 우리 좀 샀죠. 옥스라. 거의 수익률이 옥시덴탈은 600% 700% 났어. 근데 이제 비중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중이 요 밑에였는데 쭉 올라가 버렸지. 오치가 올라가죠. 원래 비중이 작았는데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비중이 올라갔다. 됐고요. 배당도 잘 받았고. 배당 믿고 완전 안 망하니까. 옥시는 재무적으로 그때 좀 꺼림칙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엑소문이나 쉐브론은 완벽했기 때문에, 엑소문, 쉐브론, 옥시 이렇게 끌고 갔는데, 수익률은 확실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옥시가 제일 컸습니다. 그거 이제 1,400원일 때는, 보통 그때는 1,400원, 1,500원 간다, 뭐 환투자해야 된다. 또 그때 한창 뭐 환 이제 뭐 킹달러의 시대는 이제 장기간 가고 뭐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을 해서 환차익을 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킹달러가 지금 킹달러 내려가고 저는 지금 프린스달러. 프린스달러까지 내려왔죠. 미국 주식은 다시 가야죠. 뭘 가야 될지도 지금 나 머릿속에 다 생각해놨어요. 뭐가 가나요? 글로벌 주식이니까 얘기 편하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 테슬라도 후보군이고. 아, 테슬라 후보군. 좋은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빅테크 일부 놓고. 네. 아 이제는 빅테크도 괜찮다 보세요? 오죠. 빅테크 나 빅테크 좋아요. 나 가격이 안 맞았을 뿐. 가격이 안 맞았던 거지. 뭐 엔비디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엔비디아는 아니, 지금 우리 엔비디아도 최고점에 팔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가격은 비싸 아직. 아직 좀 비싸. 빅테크랑 좋은 회사 많지. TSM도 있고 가치주도 좀 더 사야 되고 리츠 같은 것들도 좀 더 사야 되고. 우리는 이제 지금 프린스 달러인데 서민 달러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평민 달러 정도라도 되면 그때쯤 이제 다시 한국 주식 좀 수익 난 걸 갖다가 좀 옮겨 가야죠. 천천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쨌든 운 좋게 양도세, 한국 양도세 이제 유예가 됐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다 이사 갈 겁니다. 그냥. 환율은 지금 한 1260원, 70원대로 이제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기준 오늘 1264원.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하락한다고. 왜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 경쟁력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싸잖아요. 가끔 이제 환전쟁 하잖아요. 환전쟁이라고 하고 이제 조작국, 환조작국 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비싸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되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게 엄청나. 그게 사실 크게 파는 저기는 그게 꽤 큰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렇게 예전에 한동안 기준 우리가 1,100 막 할 때에 비해가지고 지금 16%가 더 비싼 거예요. 이 정도도 조금 더 좀 비싼 편이다. 16%가 더 되잖아. 아, 좀 덜 되는구나. 15% 좀 되겠네.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이제 투자자적인 본능인 거죠. 지금도 좀 뭐 더 내릴 여지가 좀 있다. 1,400원 때는 이거는 자 비싸다.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 전에도 1,300원 넘어갔을 때는 꾸준히 우리 미국 주식을 배당, 그게 또 컸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 수익률이 이거보다 훨씬 좀 더 괜찮아. 그냥 배당을 좀 세팅을 좀 잘 해놨기 때문에. 네네. 배당이 이제 달러로 들어오면은 그걸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가지고 연말 배당, 연말에 1년에 한 번 딱 몰아주니까 연말 딱 배당기일 끝나면 주가도 쭉 떨어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용이 미국은 월 배당 해주고 분기 배당 기본적으로 분기 배당은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제 현금 흐름 만들기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때 왜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지 이제 좀 이해됐죠. 네네. 아 그전에 몰랐어. 아니 좀 좋으면 그냥 장 질러 사지. 형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왜 이래 감질나게 속으로 엄청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으로. 네. 그래서 따지면 옮겨 가야죠. 이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이 오죠. 네. 근데 한국 주식이 좀 싸니까 네. 먹고 가야지. 아, 먹고 가야 된다. 네, 먹고 가야 된다. 주식은 왜 하는 겁니까? 주식은 왜 하는 거예요?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데 심리적 오류 때문에 주식을 본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빠지면 힘들었다가 본전 오면 까는 거야. 본전 오면 까는 거야. 그러니까 큰 수익 날 때는 항상 못 먹고 맨날 그냥 바닥에서 그냥 힘들게 그냥 돈만 잃고 그냥 그러다가 손절 치고 남존을 시키고 코인도 결국은 그 코인에 들어간 이번에 젊은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젊은 친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죽었어. 정말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 날라가고 막 한 사람들 있다. 그놈 다 어디 갔어요? 한동안 막 보면은 강남에서 보면은 막 슈퍼카급 부릉부릉하고 막 그런 데로 돈 다 빨려가는 겁니다. 극소수의 나쁜 사람들한테 빨려갑니다. 그 코인 권도형 그 뭐냐 그런 데로 다 빠져. 봐봐, 내가 그것도 경고했다고요. 이제 알트코인, 코인들의 이제 리스크는 얘네들 이제 그 발행을 하면서 원 베이스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할 수가 없다. 네. 이거를. 내가 이제 바인에 내가 이제 냉철코인 발행해가지고 한 20% 내가 꽁쳐놓고, 그러면 이제 80% 시중 유통한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20% 까버려봐요. 그러면 시가총액 내가 만약에 그 1조까지 만들어봐. 그러면은 2천억 부자 그걸 할 거야. 그거 2천억 날렸다 내가. 아, 난 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거. 아, 좀 못됐어. 좀만 못됐으면 2천억인데. 자, 지금 냉철 말씀은 지금 현재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인 네네네.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좀 넘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계시는 네네. 것 같네요. 갈 겁니다. 그냥 사유나라.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업의 경쟁력도 낮고 네. 뭐 이거 뭐 여기서 세금을 물리네 마네 이걸 한다는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회사라는 거는 지분만큼 공정해야 되는데 네. 대주주의 한주와 우리의 한주는 다릅니다. 미국의 대주주의 한주와 우리의 한주는 뭐 비슷해.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네. 뭐 좀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근데 이게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바꾸려고 안 해. 기본적으로 상속세부터 이제 베이스부터 바꿔서 이거를 바꿔놔야 되는데 우선 국민들 대다수가 무식합니다. 네. 몰라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 막 규제하는 거 막 환호하고 희망이 없어. 이걸 어떻게 이걸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없어.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이 있으면 남아있죠. 과거 대비해서 요즘 더 그 스피치에 필터가 없으신 느낌이 있어요. 어떤 그 사이에 뭐 많은 하가 쌓이셨나요? 아니 그 네. 우리 더 세게 하는데? 아, 예전에는 남의 방송이니까 피해를 끼칠까 봐.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계속 부르더라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으면 제가. 아니 왜냐면 사실 좀 일찍부터 얘기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아 그렇지. 미안하지. 미안해서 어떻게 나갔어. 눈앞에서 형님 출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또 아는 사이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경주마다 나갔다고 계속. 몇 번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절을 그래도 미루는 거는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게 또 가야지 그거지. 근데 예전에는 필터 몰라 이제. 아 오랜만에 냉철님 네. 팬분들도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아까 전에 부동산은 고점과 저점을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었고 그 네. 힌트도 좀 알려주셨는데 네. 주식시장 그러면 개인 투자자 매수 타이밍 알려주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좀 힌트라도 좀 없나요? 저는 이건 정확히 몰라요. 주식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렵군요. 이건 나는 그 전에 네. 빠져야 2200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 정도 선이면은 뭐 그 선이 아니에요. 그 내가 근데 여기서도 2000 갈 수도 있고 1800 갈 수도 있고 1700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갑자기 어느 날은 2200 가가지고 사람들 와 죽네 막 사네 막 그러다 갑자기 2500 가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가 막 죽다. 이거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한 10배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는 모르고 뭐 맞출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다가 글을 썼어. 오늘은 진짜 결전을 해야 될 날이라고. 팬데믹 그때가 3월이었나? 그날 최저점인 날 내가 글을 썼다. 오죽하면 내가 글을 썼어. 이거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딱 했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맨날 물어봐요.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 형들이 바닥이에요? 지금이야? 질러? 뭐 이렇게 물어. 반대면 나왔나? 아니. 컴다운. 컴다운. 아니라고. 내버려 쓰지 말라고. 쓰지 말 아니라고 아니. 이번은 팬데믹까지 이르지 않고 길고 오래 갈 거다. 길고 오래 가면서 사람들 멘탈을 주식은 안 돼. 패가 망신하러 완전 너덜너덜하게 사람들을 그 정신을 탈탈 털어버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거 잘못 본 것 같아. 그래서 2500갈 때도 흥분하지 마라.
계속 털 거다. 그러면서 또 2200 깨면서 2000이야, 2000이야, 1800이야, 1800이야, 겁 주고 또 올렸다가 또 희망 주고 또 들어오면 또 조지고 하면서 정말 그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금리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둔화하거나 뭔가 하락의 신호, 시그널을 흘러나오면 주식시장 당연히 좀 그래도 좋아졌다가 네. 또 성적표 보면 아니나 빠졌다가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냥 편안한, 오히려 편안해. 그냥 눈치 보면서 가면 네. 올해는 편안한데. 그리고 이게 하락하고 주식이 쌀 때가요. 주식하기 좋은 거예요. 내가 그때 2021년도? 21년도에 한참 우리 좋을 때 막 난리 났잖아요. 경제방송. 2020년 하반기랑 2021년. 유튜브 채널들 뭐 떡상 다 너무 막 회사 가면 다 주식 얘기만 하고 내가 우리 그때 만났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하면 안 된다. 이만큼 고통 온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너무 업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반도체, 뭐, 삼성, 막 카카오, 네. 막 다 몰려갈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살아남은 게, 근데 슥 빠져나와가지고, 야, 쟤네들 저기 놀아. 슥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저기 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한 것도 물리긴 했는데, 그래도 방어를 좀 잘 했지. 야,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때 이제 저희 모임에서 만났던 멤버 중에 이제 신사인단님 계셨고, 냉철님 계셨고, 김작가, 자청님 계셨고, 네. 약간 좀, 자기계부 재택 쪽에서 좀 핫한 분들이 그 모임에서 좀 많이 나오셨던 것 같긴 해요. 아, 끼리끼리 모임.